so caught up in the middle, thinking of drowning in those blue eyes. I'm losing sight 'cause I am falling. I'm so deep down, deep down. Yeah, I keep drowning in those blue eyes, and you can tell me all of your lies. I will put out all of the fire if it gets too dark.네, 안녕하세요. 북한보장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얼마 없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영상을 하나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루게 될 때가 어디죠? 오늘은 동탄 이신도시 A104블럭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아, 신혼희망타운이요? 이제 보통 디루체라고 네이밍이 돼 있고 지금은 여기가 몇 세대죠? 지금 여기가 전체 세대가 761세대예요. 761세대. 네. 총 보시면 781세대. 781세대입니다. 781. 46A, 5A, 5B 해서 781세대. 그게 맞네. 여기 적지 않죠. 지금 보면 굉장히 약간은 소형 평형 타입이네요. 네. 아무래도 신혼희망타운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 46A, 55A, 55A.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수납하고 커튼 위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평면도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대략적으로 입주가 언제죠? 입주가 이제 시작입니다. 9월부터. 아, 좀 늦었네요. 네.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사실 며칠 전에 와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놓칠 뻔 했는데, 그래도 좀 수납에 대한 욕구라든지 좀 집을 넓어 보이려고 하게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한 국평 84 타입보다는 좀 현저히 작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나 블라인드도 자칫 잘못 설치를 하면 좀 좁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지. 네. 그리고 평형이나 뭐 이런 거를 둘째 치더라도 신혼희망타운 말 그대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수납, 그리고 가구, 그 다음 커튼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홈스타일링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단지들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관심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한번 우리가 아실 통해서 홈페이지가 따로 지금 저희가 못 찾았잖아요. 네. 아파트 실거래 사이트는 아실을 통해서 나와 있는 평면도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평면도 분석을 할 거고요. 물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들지만 미리 신청을 해주셨더라면 저희가 다른 아파트처럼 미리 준비를 해드렸을 텐데, 원체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럼 실장님. 저희들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좀 찍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입주 전에 고민이 되신 분들이 몇 분이 지금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영상 번개. 지금 시간이 9시 반입니다. 네. 10시 돼가죠? 10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한번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서 한번 네.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가시죠. 자, 46A 타입인데요. 한번 쭉 보면, 이걸로 먼저 한번 보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3베이인데, 네. 이 3베이라는 게 저희가 말한 타워형 구조가 아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4베이 구조처럼 이렇게 네.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요즘 인기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방 하나가 없죠, 염 실장님? 59A 타입에서 방 하나가 그냥 삭제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은근슬쩍 이런 팬트리 공간이나 이런 거는 돼 있지만 네.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오히려 스카이뷰인 이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서 네. 먼저 가구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하자면,
일단은 거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좁아 보이진 않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좁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즈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3400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외경까지 포함한 사이즈다 보니까 네, 내력벽까지 포함되어 있는 실제적으로는 한 3100 정도로 봐야 되면 이렇게 엄청 넓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4인용을 조금 축소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커튼 때문에 공간을 조금 남겨놔야. 그래서 소파 사이즈는 가장 이 사류 타입이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이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게 그냥 3.5인용을 놓으면 좀 공간이 남지 않냐는데 그게 집이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꽉 차 보이니까. 아니지, 작아 보인다고. 네. 공간이 남으면 그쵸. 안 된다고. 그럼 괜히 거의 다 청소기 하나를 세워놓고. 다른 게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2900 정도까지는 채워놔야 오히려 집이 넓어 보인다는 거를 일단 저희 브라스코 예전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4인용 소파를 놔야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TV를 어떤 거실장은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벽걸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거실 같은 경우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주문 제작이 가능한 제품을 사지만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3200 사이즈 소파들은 돌출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민망합니다. 이건 집에서 보이는 거죠. 왠지 그래. 작은 집으로 이사 간 느낌으로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식탁 위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기가 냉장고가 들어가는 데죠. 네. 그러면 이쪽은 있네요, 동선을 놔야 되는데 이건 지금 진퇴양난이 됐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팬트리 안을 자주 들락달락거리는 장소로 인지를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그냥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필요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창고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다이슨 청소기나 LG 청소기를 넣었을 경우에 매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럼. 매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금물이고 이 문 한쪽만 여는 식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좀 작은 2인용 식탁 정도를 놓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하나 아셔야 될 게 46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혼부부들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두 명인 세대만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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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즘 우리가 말한 요즘 여자분들은 사실은 큰 식탁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다만 만약에 신혼부부다, 그러니까 A,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식탁을 차라리 두는 것보다는 조그만 진짜 2인용 다찌바처럼 작은 콤프레이크나 간단한 식사를 놓을 수 있는 최소의 공간으로 작은 식탁 자리를 마련해 놓고 평상시에는 아이가 없는 분이시라면 차라리 침실 2 하나에 서재 겸 다이닝룸으로 꾸미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와 반대로 침실 1쪽에는 이제 이 1번이 지금 옵션인가요? 붙박이가? 붙박이에요. 걔네들. 선택형 네. 유상이니까 그렇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을 하시게 되면 파우더룸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저희 싸제에서 저희에서 직접 붙박이를 옵션으로 한다면 저는 그냥 이불장 하나에 나머지를 옷으로 승화시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물론 드레스룸이 있긴 있지만 제가 다른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자체가 이 뎁스가 좁다 보니 실제적으로 옷이 걸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돌죠. 살짝 옷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드레스룸 안에 있는 구조는 살짝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시기 때문에 조금 멘붕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유가 그냥 이사해서 옷만 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난방이나 블라우스 기본적인 거 아이들 옷만 걸 수 있다니 실제적으로는 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는 성인들의 겨울 옷, 코트, 패딩류인데 잠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일 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옆으로 차곡차곡 우리가 소위 옷을 조금 많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수납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텐데 이제 옆으로 몇 개만 걸면 꽉 차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가 좀 이렇게 넓직하게 꾸며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자체 뎁스, 그 깊이가 좁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 들락달락거리면서 긴 옷을 걸었을 경우에 이게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붙박이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아예 알차게 긴 옷, 큰 옷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장소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침대에 관련 부분인데 침대들은 어느 방이 되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 없는 침대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신혼부부들이 침대는 커요 또. 그렇죠. 소파 침대 크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쪽에 침대를 하시게 되면 헤드를 하시게 되면 이게 문이 이제 간섭이 생기는 일이 생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헤드 없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구적인 거는 소파는 좀 주문 제작해야 된다는 거. 식탁은 이 자리에 사실 큰 거를 놓을 경우에는 팬트리를 조금 포기를 그냥 연구 창고로 이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여기 냉장고 동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세로로 한 4인용 내지 한 5인용 식탁 정도를 놓으셔야 되고 침실 2가 어떤 서재를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큰 식탁 하나를 이용을 해서 아예 6인용 식탁을 이용해서 서재 겸 중앙으로 옮겨놨을 때 가족들의 단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그리고 붙박이를 할 경우에는 아예 제대로 수납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제대로 된 붙박이로 하고 이 파우더룸은 사실 요즘에 많이 안 쓰세요. 여자분들. 근데 또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이 파우더룸 자체를 집어넣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저희들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구적인 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커튼으로 넘어갈게요. 네, 커튼 부분 설명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어디에 필요한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창문이 뚫려 있는 쪽이 거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방 안쪽 그리고 안방 발코니 바깥쪽 그 다음 입구방 그리고 이제 기타 주방 뭐 발코니 세탁실 쪽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 창문이 뚫려 있는 데가 다 필요하다고 볼 순 없어요. 제가 볼 땐 메인으로 보자면 거실 그리고 안방 그 다음에 침실 입구방 요 세 군데가 메인이고 기타 층수나 가전 배치에 따라서 이런 세탁실 주방창이 이따가 이제 이렇게 평면도 느낌으로 보면은 되게 조그매요. 높이가 60cm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뭐 기능적으로 사생활 보호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집면 추가하시면 좋고 나머지 집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안방 발코니도 이제 여기가 저층 세대분들은 이쪽으로 사생활 침해가 있어서 제가 볼 땐 필요할 것 같은데 한 3층 세대 이상부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억지로는 안 하셔도 된다. 막 여기가 굉장히 필요한 공간은 아니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담 받으실 때 또 저희랑 또는 뭐 커튼 블라인드가 필요하시거나 뭐 셀프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좀 거실, 안방, 입구방에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이런 기타 등등들은 살면서도 충분히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본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부터 가보면 아무래도 요즘 입주 트렌드가 블라인드보단 커튼 쪽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벽끝에서 벽끝 여기는 3660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아까 그 내력벽 빼면은 36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로 사이즈가. 그러면은 5구 타입이랑 실측이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실제로 거실은 작은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저희 커튼 기준으로 보자면 이 길이는 이제 저희가 체크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커튼 길이로 보자면 5구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 차르르 커튼 하나 딱 넣어놓으면은 오히려 겉지속지로 같이 연출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신혼희망타운이니까 진짜 신혼집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아기가 한 명인 집 또는 아기가 뭐 연년생으로 두 명이 태어난 집도 있겠지만 신혼 고객님들이 사실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리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구매가 처음이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사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그게 또 아닌 거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좀 집을 넓어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냥 겉지 빼고 속지 하나만 사시되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야 얇은 속지 하나로 어떻게 우리 집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데 얇은 속지는 보통 우리가 차르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속커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지를 조금 더 밀도감 있고 두께감 있고 주름도 촘촘하게 한 2.5배까지 잡아서
풍성하게 다는 거를 보통 차르르라고 하니까 너무 저렴한 속지에 속지 마시고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차르르 단계까지 넘어오시면 제가 볼 땐 거실은 충분할 것 같아요. 커튼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선. 그리고 만약에 블라인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쓰기가 편리한 콤비 블라인드나, 근데 콤비 블라인드가 쓰기는 편리한데 또 디자인적으로 좀 강점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주변에 반대를 좀 이제 있더라도 우드 블라인드 같은 것도 연출하시면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는 유익하다. 근데 우드 블라인드가 이렇게 거실 같은 큰 창에 쓰기에는 조금 사용적으로는 부담이 좀 있어요. 올리고 내려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전문적인 좀 딥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만약에 블라인드가 필요한 분들은 의뢰하는 업체, 그게 이제 저희 더커튼일 수도 있고 뭐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일 수도 있는데 꼭 상세하게 제품의 장단점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넘어가면은 안방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뭐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암막 커튼이 나갈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보통 요즘은 막 주말에 조금 쉬시는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암막 커튼이 나갈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어차피 붙박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벽 끝까지 커튼을 뺄 수가 없어요. 이 대피 맞아요. 공간들이 있어서 박스가 분명히 잘려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한 240cm 정도 잡고 너무 암막에 치중해서 무거운 색을 써버리면 붙박이도 들어가 커튼도 무거워 거기에 침대까지 들어가 그럼 안방이 굉장히 협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단을 잘 고르시면 밝은색 원단을 골라도 안막이 잘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밝은색 원단을 사도 안막이 잘 나오는 원단을 선택해서 같은 안막 기능을 쓰더라도 다른 집보다는 좀 집을 넓어 보이게 연출하시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구방은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를 진짜 옷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서재로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구는 루카 부장님 제안을 듣고 이런 다이닝룸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이 입구방 창이 좀 작으면 커튼 블라인드에 연출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닝룸으로 쓰더라도 창이 반창이면 블라인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뒤로 J104 신혼희망타운은 이 창이 꽤 커요. 높이가 한 230까지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난 옷방으로 쓸 거야 그럼 그냥 깔끔한 콤비 블라인드를 쓰시고 야 나는 좀 멋진 서재로 쓸 거야 그럼 블라인드 중에서 레벨업을 하셔서 좀 우드 블라인드까지 가시는데 야 나는 여기에다가 예쁜 스피커 놓고 예쁜 테이블 놔가지고 나는 다이닝룸으로 쓸 거야 우리는 뭐 루카 부장 스타일을 좀 따라갈 거야 그럴 때는 여기도 커튼으로 가시는 커튼으로 것도 가야죠. 너무 예쁘다는 거죠. 근데 이 커튼을 갖다가 네. 같은 6방끼리 비슷하게 이렇게 연출하면 시각적으로 훨씬 좋죠. 뭔가가 더 커 보이고 네. 집도 넓어 보이고 제가 그리고 이건 하나 빠뜨린 게 확실히 피곤한가 봐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이 팬트리하고 드레스룸을 같이 이렇게 따로 선택하는 것보다 혹시 이 선택 공간 확정이 하는 게 좀 더 네.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엔 팬트리 분이 그러면 없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작은 식탁을 하나 놓으실 그렇죠. 수도 있고 이거 자체를 탈거를 해서 이 안을 붙박이화 시킬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초이스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은 더 넓게 쓰실 수 있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안방에는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여기에 반장 같은 거 하나 놔서 세컨 TV를 올릴 수도 맞아요. 있고 약간 요걸 한번 조금 아까 빠뜨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네요. 그 집 자체 분양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 거주자의 취향대로 좀 골라 쓸 수 있게끔 신혼부부들이 쓰기에는 괜찮을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는 이제 이 식탁 쪽이 조금 아쉽다. 맞아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드레스룸을 조금 선택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죠. 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방 안에 좀 긴 식탁을 놓는 게 좀 어떠실까. 그래서 이 입구방에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정도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패브릭 쪽도 좀 투자가 들어가면 좋고. 근데 그렇죠. 가끔 또 너무 난 신혼집이니까 또는 나는 뭐 이렇게 좋은 거 살 거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많이 안 쓰는데 너무 또 좋은 게 들어가면 좀 과잉 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공간의 활용도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게 우리가 애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고 그게 많이 좀 떨어진다. 그냥 우리 진짜 옷방이다. 우리는 뭐 그냥 창고방이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돈을 좀 빼시는 것도 블라인드로 하시는 게 괜찮아요. 네, 훨씬 더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메인 세대인 55A하고 B 중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4배 구조에 가까운 55A를 볼게요. 여기가 340세대고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4배 구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이거를 또 4배라고 하기 약간 그런 게 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4배 구조는 침실 1, 침실 2, 침실 3, 거실을 말하는 건데 맞아요. 여기는 사실 중간에 있는 방이 침대가 못 들어가는 방입니다. 예. 들어갈 수는 뭐 물론 있지만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알파룸을 칭하기다 보다는 약간 하나의 그냥 서브방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파, 베타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침실로서의 역할로 조금 좁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7사 밑으로. 쓰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46 그 타입들을 옹호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46의 알파룸 하나 정도를 더 넣어준 느낌 정도로 그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5호가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이거를 합치는 옵션이 공간 옵션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목적대로 써라 그냥 방은 그러니까 정대로. 지금 이걸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죠? 맞아 이미 다 골라진 거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걸 장점화 시킬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게 돼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선택사항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활 동선 또는 그 가족 구성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제 얘기도 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참고만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거부터 아까 46에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바로 이 공간 확장형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팬트리. 식탁 자리가 있어도 팬트리 때문에 이걸 이용을 못 한단 네. 말이에요. 문이 좀 걸리적거리겠네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55A 타입 분들이 사전 점검 들어갔을 때 이 아일랜드가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차라리 이게 없었더라면 좀 더 큰 식탁을 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도 사실 실물을 지금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나 확답적인 얘기는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드레스룸 8번이 유리하다. 이 확장형이. 그 다음에 이제 침실은 아까 46A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유상 옵션으로 안 하고 저희 이런 다른 업체에서 향후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저는 파우더룸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붙박이를 하시는 거를 좀 더 선호하고 만약에 공간 확장형인 드레스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안을 아예 붙박이를 짜버리고 침대를 좀 넓게 놓고 여기에 좀 반장 같은 걸로 약간 반 팬트리식으로 좀 공간 활동 확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100에서 3200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4인용을 놓기엔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TV를 거실장 없이 역시 놓으시고 아까 염 실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지금 46하고 55A 타입의 구조상으로는 10cm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55A 분들도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 스타일링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46A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럼요. 얘기죠.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진짜 잘 살려야죠. 그럼요. 오히려 이 아일랜드 때문에 좀 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식탁을 놓기보다는 다찌바식으로 약간 바로 꾸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공간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제가 미리 좀 복선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55B 타입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한 타워형 구조인데 여기가 거실이 훨씬 넓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는 좀 특이한 사항들이 지금 창문의 위치는 우리 염 실장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의외로 반대로 TV를 놀려가는 경우가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좀 특이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이 간격이 이쪽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쇼파 쪽에 라인하고 조금 희석을 시키고 오히려 창 쪽을 오히려 많이 보이게 터뜨려 보이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대로 침실 2는 이렇게 선택 사항으로 저희가 붙박이를 하나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은 알파룸이 있는 분들은 요게 서재다. 말 그대로 요거를 독서실화 서재화 시키기에는 또는
붙박이를 여기다 놓으시는 게 아니라 옷방으로? 요거를 아예 옷방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괜찮네요. 거기다가 뭐 네. 다 이제 뭐 가전도 넣고 옷에 관련된. 왜 그러냐면 이 방은 어차피 어떤 방의 개념으로 보다는 하나의 이렇게 스타벅스 라운지나 또는 아예 드레스룸화 시키는 게 오히려 맞아. 이 방이 좀 컸더라면 붙박이를 넣기가 아까운 공간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좁은 거니까 그렇죠. 방을 버리는 느낌보다는 여기는 처음부터 뭔가를 알차게 한 번만 이 표현 쓸게요. 뭔가를 때려박는 느낌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이 공간 옆으로 이렇게 붙박이 하나를 놓을 경우에는 완벽한 드레스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방은 겸사겸사 더 넓게 쓰고 그리고 침실 2도 아예 넓게 쓰고 네, 아, 붙박이 없어도 돼요. 여기 붙박이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놓는 게 좀 나으실 수도 있어요. 다른 공간에서 왜냐하면 이 공간은 생각보다 넓어요. 이게 11자가 들어가요. 잘하면 10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실이랑 똑같으니까 와이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통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불장 하나 플러스 긴 옷장 2통을 넣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일단 가구적인 거는 식탁이 좀 문제된다는 거 여전히. 드레스룸은 나름대로는 좀 어정쩡한데 공간 확장용을 했을 때는 이걸 그대로 그냥 잘 입는 옷을 좀 옆으로 비스듬히 걸려져도 그냥 쓰시고 알파룸은 오히려 붙박이와 또는 서재화 하지만 서재화 시켰을 경우에는 드레스룸 쪽이나 안방 쪽에 붙박이 강화는 하셔야 된다는 거. 침실 2는 그대로 그냥 쓰세요. 자, 커튼으로 넘어갈게요. 네, 커튼 파트입니다. 커튼도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들을 먼저 짚어드리면 거실, 안방, 안방 발코니, 알파룸, 침실 2, 그대로 주방, 그리고 세탁실 쪽이 있는데 여기서도 메인으로 잡자면 거실, 안방, 알파룸, 침실 요 4베이가 제일 메인일 것 같아요. 층수나 개인 취향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주방, 발코니 이런 세탁실이 들어가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어떤 걸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좀 실수하시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가끔씩 이제 뭐 커튼 업체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만 커튼을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신혼희망타운이나 또는 59, 뭐 56, 뭐 74 이런 중소형 평형대들은 이 커튼 블라인드 또는 홈스타일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 기본대로 FM대로 사면은 집이 그냥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커튼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은 거실이 겉지와 속지의 세트 그리고 안방이 암막 커튼 방들이 그냥 블라인드 이렇게 사시는 걸 가장 기본 영업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거실에는 겉지가 있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전집에서 겉지가 있었을 때 과연 그 겉지를 얼마나 닦고 썼는가를 고민해보시면은 많이 쓴 분들은 그대로 겉지를 사시면 되고 얘 말 들어보니까 내가 겉지를 많이 안 썼네? 그럼 오히려 과감하게 겉지를 빼는 게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안방 같은 곳은 속재보다 겉재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막 자체를 조금 더 투자하시더라도 좋은 원단을 사시고 밝은 색을 쓰면서 안막률이 잘 나오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은 예전 같았으면 겉지 속지 여기 안막지 살 거를 여기엔 속지만 대신에 좀 도톰하게 또는 블라인드 하나만 그리고 여기에 안막지 하나만 그럼 뭔가 돈이 예전보다는 좀 세이브가 되니까 내가 목적이 있는 방 하나를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죠. 단순히 그냥 블라인드만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알파룸 자체를 누군가는 멋진 서재로 꾸밀 거야. 그럼 이런 데다가 좀 비용도 들더라도 우드 블라인드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루미늄 요즘, 블라인드. 맞아. 요즘 뭐 미드 센츄리 느낌으로 알루미늄 블라인드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처럼 여기를 붙박이로 들어갔어. 그럼 그땐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가도 그냥 돼요. 그냥 콤비로. 오히려 그럴 때는 좀 담백하게 콤비로 가주면서 여기를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신혼집일 경우엔 여기를 예쁜 홈카페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를 홈짐으로 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시장에서 정해놓은 룰처럼 또 콤비나 이런 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뭐 목적이 없는 데는 그냥 싸게 가는 겁니다가 아니라 이런 데서 좀 절약을 했으니까 이런 데도 예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네. 이 침실 2를 알파룸이랑 같이 저기 무상으로 우리가 입주자 선택형으로 아예 합쳐버렸을 때 네. 저는 좀 궁금하네요. 창문의 크기가 다릅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낫나요? 이럴 때는 사실 이게 정말 경우의 수가 많은 게 저는 이런 집을 또 많이 봤거든요. 이게 동탄역 롯데캐슬에서도 있었던 게 창이 좀 작은데 이걸 연결해 놔가지고 이제 같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확장된 공간을 하나의 목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이 벽은 없애졌긴 했지만 뭔가 가상의 이런 가로지른 선이 있어서. 아 예를 들어서 이쪽은 침대가 들어가서 침대인데 이쪽은 서재를 기역자로 크게 썼을 때.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예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공간이 나눠졌을 땐 이쪽은 서재니까 이 서재 분위기에 맞는 블라인드를 달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우드 블라인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침실이 아니라 홈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하고 여기서는 컴퓨터라는 서재야. 그러면은 여기는 사실 블라인드보다 커튼이 더 유리하거든요. 여기서는 얘가 커튼으로 들어가고 얘가 블라인드 블라인드로 들어가면은 종류는 달라졌어요. 대신에 색상을 통일하는 겁니다. 화이트로. 예를 들면 얘가 우드 화이트야. 우리 가구가 서재가 우드랑 잘 맞으니까 그럼 여기 커튼을 화이트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색상이 같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커튼은 노란색, 이 블라인드는 빨강색. 뭔가 이렇게 종류도 다른데 색상까지 달라버리면 이게 굉장히 산만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적이 같이 하나의 목적으로 이 확장된 방을 쓰시면 제품을 통일하시는 게 좋고 목적이 달라지면 각각 목적에 맞게 제품을 사시되 색상을 통일하시는 게 좋다. 이게 팁입니다. 저는 시간이 좀 더 남기 때문에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왠지 이 집조차도 여기 식탁에 이 위드 자체가 이미 복도 쪽으로 튀어나오는 의자 형태를 갖추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찌바식으로 약간 바식으로 그냥 네. 간단한 아침에 콘프레스트라든지 콘프레이크라든지 저녁에 우동 라면 한 그릇 먹는 그런 간단한 이런 일식 레스토랑 같은 한쪽 코너 정도로만 꾸미고 이거를 드레스룸 아니 저 다이닝룸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너무 좋죠 사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이 전체가 드레스룸 아니 저기 다이닝룸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약에 놓고 한쪽에는 뭐 좀 커피 라운지처럼 꾸민다면 네. 그럴 때는 이거를 둘 다 뭐 우드 블라인드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나을까요? 커튼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업체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당황하시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소파는 무슨 재질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홈카페로 쓰시면 그 홈카페에 들어가는 가구들은 무슨 재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여기에 들어가는 가구들이나 오브제랑 좀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여기가 같은 카페여도 좀 이렇게 좀 트렌디한 카페 뭐 예를 들어 미드센추리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때는 알루미늄으로 가는 거고 가끔씩 또 원목 계열을 많이 쓰는 카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우드 블라인드로 가는 거고 아주 가끔 굉장히 막 이렇게 힙한 좀 이렇게 드레시한 카페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래빵. 그럴 때는 오히려 커튼으로 빼주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단순히 카페 하나의 목적보다는 그 카페 하나에 어떤 오브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여기를 고르는 소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여기를 완전 미드센추리 스타일로 스틸 계열이 많이 들어간 뭔가 굉장히 멋진 트렌디한 홈카페인데 갑자기 블라인드는 우드 블라인드야. 이러면 좀 저는 뜬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염 실장님이 만약에 뭐 알루미늄 우드 블라인드를 했을 경우에 그 창문을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네. 저는 근데 원래 그거를 왜 좋아했냐면 공간성을 더 길게 하니까. 네. 근데 제 생각인데 여기에 만약에 대형 소재로 쓴다면 네. 그때는 오히려 이 창문 작은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같은 크기로 약간 이 센터 쪽으로 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실제로 지금 매교역 푸르지오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창이 작은데 그 창이 작은 걸 티내지 않기 위해서 반창인데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려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고객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어도 만족도는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니까 고민만 잘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헤이트 높이도 있지만 지금 옆으로 따졌을 때 네,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m30짜리가 나온다 한다면 얘도 맞추는 얘를 90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얘도 1m30에서 마침 두 개 창이 원래부터 같은 느낌으로 가는 그렇죠. 것도 나쁘진 않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가도 예뻐요. 알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하나 배웠네. 예. 다음 타입으로 넘어갈까요? 네. 55B 다른 타입 분들이 들으면 조금은 언짢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편이니까 네. 원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타워형 구조들이 사실은 인기 타입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B로 빠지니까 이제 A가 인기 타입이고 보통은 4B 구조 이런 것들을 네. 많이 찾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55타입, 뭐 46타입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바로 이 55B 364세대가 공간 능력은 조금 더 딸릴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식탁, 거실 뭐 이런 느낌으로 따지면 가장 넓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브라스코 그리고 더 커튼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좀 눈치채시는 게 저희가 좀 타워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게 꾸미잖아요. 네. 타워형이 뒷꾸미기 재밌죠, 좀.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구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길어요. 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좀 쓰면 안 되지만 좀 좋다 말았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웃으면 안 되는 게 통로가? 요게 네. 굉장히 저희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거만 없었더라면 100점인데 요것 때문에 90점이 아니라 사실 한 85점까지 내려간 느낌? 왜냐하면 쇼파의 길이가 제한을 받아요. 절로 통행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차라리 평행수라도 컸으면 뒤에 통로를 놔두고 쇼파를 좀 앞으로 배치를 할 텐데 큰 TV를 벽걸이를 할지언정 이 TV와 쇼파 간에 어떤 육안적인 시야가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이없지만 바로 이 55B 타입이 다른 면에서는 유리할지언정 이 쇼파 자리는 가장 작은 자리가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가 반절 정도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야 통행이 편리하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나쁜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여기에 제가 입주를 한다면 이제 길이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감하게 정비례형의 코너를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멋있네요. 정비례의 코너를 놓고 오히려 조금 이동이 가능한 1인 체어를 하나를 여기를 놓음으로써 이 중간에 유동적인 브릿지, 투과적인 브릿지가 가상의 브릿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색감적이나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하지? 어떤 그 주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꾸미되 중간은 이어져 있는 쇼파로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통로를 열어줘. 이렇게 어정쩡하게 3.5인용을 놓는 것보다 과감하게 붐메랑 효과에 그냥 이렇게 코너를 정비리를 하나를 놓고 이 코너형 이 정비대 코너에 부합이 되는 1인용 하나를 여기에다가 약간 대각선으로 배치를 하면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주제를 같은 주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어떤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커다란 럭으로 이 전체가 같이 거실이야 라고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패브릭적인 요소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커튼과 이 러그 사이의 관계도 조금 저희 염실장이 아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분할해서 쇼파를 놓는 방법 그리고 식탁 자리는 여전히 작습니다. 그래봤자 한 1200, 1300 자리만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거를 양쪽에 의자 간섭 없이 놓는 게 어디야. 그렇죠. 그래서 식탁 자리는 어떻게 보면 괜찮고 알파룸이 조금 재밌는 게 이제 요거를 침실 2로 전체를 합친 경우가 뭐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우리 55B는 역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쓰고 여기를 아예 좀 큰 방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 또는 제가 이 사이즈를 지금 정확히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가장 근접에 있는 이 맞아요. 방을 딱 식탁 하나하고 커튼만으로 진짜 예쁘죠 그러면 딱 조그만 어떤 클럽룸 파티룸 하나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문의 간섭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블라인드화 시켜서 그냥 어떤 행거를 이용하면 여기까지도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니은자로 그냥 수납으로 활용하는 게 어쩌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문이 안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식탁은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1800짜리를 놓게 되면 양쪽에 공간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실물을 봤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붙박이는 아마 왠간에서는 우리 타워형들의 특징인 붙박이는 많이들 하세요. 아시죠, 염실장님? 네. 왜냐면 이 드레스룸 자체의 팬트리가 합치든 안 합치든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분 상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어느 건설사에 가도 이 타워형이 보통 이 공간은 동평형 때보다 포배 구조보단 커 보이지만 수납이 항상 모자라요, 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좀 죄송하지만 약간 거실 같은 경우 좋다 말았어요. 차라리 이쪽으로 통로가 파생이 돼 있더라면 정말 긴 소파나 어느 정도 좀 큰 소파를 깔끔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이상 여기서 분석을 맞춰야 되는 게 오히려 커튼적인 게 지금 네. 고민이 더 클 거예요. 커튼으로 넘어갑니다. 네? 와, 커튼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59B타입 평면도, 55B타입 평면도를 보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커튼 쪽도 그렇고 뭐 집 꾸미기에 관련된 간단한 팁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드리는 팁도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라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제가 경험했던 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선택은 본인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소파는 못 놓지만 또 우리 루카 부장님께 상담 받으면 굉장히 좀 디자인적인 거실은 완성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칭형 카우치도 그렇고 대칭형 소파도 그렇고 여기에 원형 하나 놓고 딱 러그 깔아놓으면 오히려 좀 아쉽지만 뭐 이런 모던한 훨씬 뭔가 이렇게 좀 무슨 이렇게 무슨 라운지 같은 딱 이렇게 막 근데 커튼이 받쳐줘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너무 전형적으로 사지 마셔. 정말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는 평면도를 가지고 그냥 진짜 어디 뭐 커튼 업체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는 거치속지 사고 얘가 거치속지면 다 여기도 거치속지 똑같이 사요. 이러면 집이 공간으로 정말 손해를 보거든요. 너무 디바이딩이 많이 되죠. 네. 차라리 커튼 업체 돈 못 벌어도 되니까 저 돈 못 벌어도 되니까 그냥 깔끔하고 간결하게 하나씩 놓고 조금의 팁을 드리면 이 뒤쪽은 반으로 쪼개지도 마세요. 그냥 한쪽으로 열리게. 여기가 홀드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같은데 창문을 맨날 닫아놓을 순 없잖아요. 에어컨을 맨날 틀 순 없어요. 여기가 커튼 박스가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쪽에서 홀드 하나 시키고 그냥 기역자로 뺄 것 그렇게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아마 이게 잘려있을 거예요. 잘려있을 거예요. 여기는. 좀 짧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이쪽에 홀드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쳐지고 이렇게 거치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 소파 뒤쪽으로는 커튼을 쳐놓고 요거는 그냥 환기창이에요. 아, 이쪽 발코니의 동선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소파 쪽 건들지 말고 여기 원형 하나 놓고 이 통로가 있으면 여기는 좀 열어둘 수 있는 거죠. 이걸 두 개로 쪼개지 않고 하나로 간다면. 그래서 이걸 보통 커튼 용어로는 통커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은 그냥 양쪽으로 갈리는 양개형 커튼이 아니라 편개형 통커튼으로 가시고 제가 커튼 쪽은 아니지만 네. 디자인적으로 설명하면 드리면 왜 염실장님 지금 말씀을 제대로 하신 거냐면 보통은 그냥 우리는 중앙을 살리고 이쪽으로 커튼을 몰자 하면 네. 여기에 커튼이 걸리게 되면 어정쩡한 맞아요. 위치예요. 그리고 몰라.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소파를 어쨌든 간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어정쩡한 좀 조그만 코너를 놓게 되면 오히려 이 커튼이 여기서 홀딩이 되면 이 소파의 양쪽 끝에서 커튼이 맞아요. 걸려있는 그 느낌으로 해서 이게 오히려 보이죠. 이어져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런 면을 살려서 예쁜 액자 같은 거 하나 딱 걸어주면 커튼, 커튼, 액자 그리고 커튼 그리고 여기 문은 공간 살릴 수 있으니까 통행에 방해가 없고 저는 오히려 액자보다 조명 오 맞아요 맞아요 이 면을 좀 살려주고 그래서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느낀 건 제가 좀 어디를 많이 떠올렸냐면 병학회를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에 요 타입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들이 이제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이렇게 전면과 측면이 있는 타입인데 55B타입 분들이 오시면 제가 거기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병학회도 좀 입주자분들이 되게 젊은 세대분들이 저한테만 그런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미팅하신 타워형 분들은 젊은 세대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해드릴 디자인이 뭐 465A도 그렇지만 B타입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알파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영감을 좀 얻은 건데 다이닝룸은 안 돼. 그래서 이제 다이닝룸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거기 신혼집이셨어요. 그리고 타워형 구조였고 근데 여기를 물론 거기는 조금의 공사가 들어갔긴 했지만 뭐 공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문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문의 개념을 없애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룸으로 잡고 어떻게 놓으셨냐면 이렇게 일자로 테이블을 하나 놓고 양쪽에 의자를 놓으신 다음에 신혼집이니까 여기서 두 분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가끔 노트북 놓고 일이나 대화도 좀 하시면서 홈 카페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문의 개념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문의 개념이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 네. 사실은 이걸 아치형 이런 걸로 놓으면 진짜 이쁘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공사까지 저희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아, 네. 공사는 안 좋아하죠, 네, 뭐 저희가. 공사는 우린 안 할 거야. 그러면 문 그냥 과감하게. 아, 열려놓은 상태에서 배치하시죠. 열려놔도 되고 그냥 떼버리는 거예요. 버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문을 이 대피 공간에 잠깐 넣어놓고 아예 개방용으로 쓰시는 집들도 굉장히 좀 좋은 이렇게 뭔가 그것도 괜찮 그렇게 하게 되면 식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식탁을 창가에 붙일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삼겹살을 구워 드실 때 창문을 열어놓고 연기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삼겹살을 구워 드시게 되면 이 전체가 다 우리가 소위 말한 오염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신혼집을 보고 물론 커튼은 제가 꾸며드렸지만 공간적인 분할은 이제 그분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같은 평형에 사시는데도 이렇게 공간을 잘 쪼개쓰므로써 평면도가 달라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이랑. 근데도, 조금 더 이분이 유리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다, 공간을. 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안방 부부침실로 잘 쓰시고, 거실 타워형 구조 활용 잘 하시고, 요 하나를 다이닝룸으로 뺀 다음에, 여기를 그냥 다목적으로 써버리니까, 공간 분할을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뭐, 거의 뭐 전문가가 와서 한 것처럼. 결국은 그분들은 아마 이 침실투를 홈짐 겸 이런 맞아요, 맞아요. 그 서재로 쓰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나중에 가구 수가 늘고 또 오비 타입에 뭐 2인 가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기가 있는 방이면 아기가 어릴 경우에 이게 아기 방이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다 그렇게 쓰세요는 아니지만 하나 예.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 설명이랑 맞는 분들은 또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물론 그 설명이랑 안 맞는 분들은 저희 매장에 나오실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상황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야, 우린 4인 가구야. 그리고 우린 여긴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쓸 거야. 그럼 루카 부장님 님이랑 제가 아 그럴 때는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라고 한 번 더 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저는 재밌게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네요.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공간 옵션에 그 수납 및 침실 공간을 지금 같이 합친 경우에는 이 외형 자체가 달라져요. 여기에 네. 옆에가 공간이 막히죠. 생겨요. 이렇게 막혀버리기 이렇게 때문에 이 공간을 다 사용하실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붙박이를 놓으셔도 이걸 다목적 두 개로 공간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홈짐을 하든 네. 뭐 드레스룸을 쓰든 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 넓어지네요. 그래도 저는 이게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방은 많을수록 저도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그 선택을 바꿀 순 없지만 예,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근데 또 우리 신혼타운 자체의 네. 특성상 여기서 그래도 한 몇 년간을 계속 주기적으로 산다면 요게 또 어떻게 보면 집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넓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려면 오래 사시면 너무 좋은 게 뒤로 신주거 타운 계속 들어오니까 살기는 계속 좋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분할되는 게 오히려 맞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정쩡하게 작기 때문에 이대로 먼지가 안 쌓인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그냥 붙박이라는 거지 제 얘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합친다고 여기는 해서 오히려 나누는 게 낫다. 공간이 엄청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오히려 뭔가를 기대놓기도 좋고 적재하기도 좋고 예, 팬트리 따로 드레스룸에 지금 필요한 옷 몇 개 따로 이렇게 하신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기존에 우리가 원래 했던 타워형 방식대로 하면 괜찮게 나올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리고 5A, 5B라고 돼 있는데 그냥 5구 같아요. 5구A, 5구B 같고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아쉽긴 하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 네. 자 오늘 네. 영상 끝으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저는 그냥 4655AB 아까 영상 촬영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많이 팔 수 있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판매될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뭔가 그 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나오실 때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많은 정보만 가지고 오시면
더 재밌게 집을 꾸밀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업체들이 정해놓은 틀 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그 채널에 들어오셔서 영상을 보시면 원래는 순서가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신청자가 좀 일찍 왔다면 훨씬 저희가 일단 평면도 분석을 오늘처럼 하는 거를 사전 점검 전에 전해야죠, 원래. 띄워놓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영상을 보고 그 외 사전 점검이나 집을 직접 들어가실 때 어느 정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그렇죠. 정답지를 약간 보고 어. 보고 시험에 와, 임한다고 해야 되나 한 번 와본 집 같은 느낌이죠 이제. 아 그러면 아 맞다 저 사람들이 이쪽에는 뭔가를 놓는 게 낫다고 했지 아 여기는 창문에는 이런 블라인드를 놓으면 안 되고 커튼을 놓으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마인드 컨트롤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습? 그렇죠 예습이 된 상태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아 저기 브라스코 가구나 더 커튼의 제품을 좀 한번 관심 있다 하시면 그런 분들이 이제 사전 점검 전에 왜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사전 점검 같이 들어가죠. 동행 신청을 네.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 소비자들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찍으면서 어떤 자재 색깔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그 자재 색깔 파악이 왜 중요하죠? 그게 바로 그 붙박이 같은 것 때문에 중요한 그치.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세단 맞출 때는 예, 저희는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그런 이 영상 끝에 제가 한번 쭉 저희 붙박이 관련 영상도 한번 제가 붙여 드릴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죠? 못 들어가. 이제 곧 입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네. 어차피 붙박이라는 거는 실측이 필요하고 커튼도 실측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서 보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있는 예습 과정만 그냥 빠졌다고 하면 되는데 큰일은 아니고요. 일단 늦게나마 그래도 저희 그 우리 홈스타일링 팀에 관심을 몇 분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일단은 오늘 영상을 최대한 편집을 빨리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어떤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면 그거를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는 뭐다? 그냥 오면 안 되고 예약제입니다. 예약제. 저희 예약제예요. 네. 네. 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신축 아파트 오신 분 중 몇 명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돌려보내게 됐습니다. 저도 두 명함 하나 드리고. 저도 두 팀. 오늘 세 팀. 망포 아케 두 팀하고 해리엇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다음에 예약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예약도 저희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거의 한 일주일치는 다 차 있어요. 맞아요. 항상. 이게 감사한데 죄송한 거죠 사실은. 네. 오늘 보내드린 분도 저도 미팅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선 스케줄이 나와 있어서 못 해드린 거라서. 우리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참 좀 난처한 상황이 생길 먹었구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약해 주시면 너무 미리 선 예약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우리 그 여기 아파트명이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A104 신혼희망타운 디루체 동탄 2 디루체 우리 디루체 네. 입주 예정자분들 이제는 입주자분들 되시겠죠? 입주자분들 너무나 좋은 집에 들어가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 네. 구조는 잘 빠진 편입니다. 네. 특히 46 타입이 네. A타입이 절대로 꿀리는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네. 하지만 똑같은 평면도더라도 집이 똑같을 수는 없다. 절대 없죠.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좋은 평면도를 갖고도 남들보다 좁게 보이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저희는 연예인 같은 같은 평형인데도 누구네 집을 가면 이 집은 뭐지? 왜 좀 더 넓어 보이고 뭔가 좀 실측이 달라 보이지? 라고 느끼게 하는데 저희는 항상 그 중에서 긍정적인 영향인 거니까 저는 미리 이미 모든 계약이 끝나서 붙박이도 다 샀고 커튼도 다 샀고 이런 분들까지 저희한테 오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저희 영상을 보고 아직 우리가 구매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결정장애 걸려있는 상태에서 뭔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 싶은 분들 뭔가 다 상담 자체가 전형적이고 그냥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집 꾸미기인데 얘네가 떠드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솔루션이 좀 있나? 우리 집을 좀 더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솔루션이 있나라는 게 궁금하시면 그냥 오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은 꼭 오셔서 이런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약하고 오시죠. 네 예약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거의 11시 반이 돼갔는데 네. 저희는 이제 편집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요게 지금 매프수하고 저기 매프뷰하고 힐프수 자재고요. 네. 요게 이제 망포 3단지하고 영통 그리고 심포자 이쪽의 자재고 이쪽 같은 경우는 광교산 퍼스트파크 자재인데 요 지금 안 뜯은 거 있죠. 네. 요게 제 생각에 조금 우리 그 우리 이번에 다루게 될 이루체 이루체 네. 그 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맞는 자재로 옵션을 짜기 때문에 일단은 색깔 확인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시면 최대한 옵션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하게 되고 보시면 이제 커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무렇게 걸 수는 없잖아요. 네. 주름이 참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제가 신경 쓰는 부분도 그런 거고. 네. 근데 일단은 시간은 늦었지만 네. 저희가 최대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게 되고 저희 그 너 커튼하고 브라스코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평면도를 프린트를 해서 약간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구성을 제가 이런 스케치를 통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잖아요. 왜? 네. 우리 염실 좋아하시죠 이거를. 우리 염실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노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평면도를 프린트해서 그렇죠. 포인트별로 지금 조금 그리고 상담 오시면 미리 준비돼 있어요. 근데 미리 사전에 정보만 주시면. 그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예약할 때 저희가 몇 여쭤보죠.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가 없으면 이제 오셨을 때 바로 평면도 올려놓고 같이 상담하고 정보 주시면 미리 출력해서 앞에 같이 놓고 상담하죠. 맞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는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에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옷이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 무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청구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형 이제 색상은 완전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선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 때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예,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세 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CAD는 기성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CAD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CAD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CAD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번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화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다 설정이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거치속지 세팅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샌드톤의 거치 4계절 원단이랑 요즘 많이 하시는 쉬폰 차르르 원단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원단이라고요? 이게 네?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뒷면에 안마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실에 좀 주로 쓰는 4계절 원단이에요. 톤은 좀 샌드톤으로 나와 있고 요즘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는 아, 샌드톤인데도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네요. 네, 보면. 보통은 베이지 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차이가 아주 작지만 이 조금의 차이가 분위기를 이게 우리 오트밀 쇼파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브라스코 오트밀 쇼파랑 네. 이 샌드, 베이지 그리고 쉬폰 차르르 이 조합이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방에 있는 것도 요즘에 부모들이 네. 좋아하시는데 한번 지나가시죠. 아이들방은 예전에는 보통 거찌의 패턴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오히려 거찌 하나만 해주지 않고 거찌에 속찌 셋업으로 좀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속찌에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을 넣어주고 그 그림과 거찌 컬러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따님들 방 컨셉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면은 아드님들 방은 이런 열기구 자수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이런 인디언 텐트 자수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그 앞에다가 블루나 네이비 톤의 거찌를 셋업으로 같이 써주고 계세요. 여기도 저희처럼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하고 있고 입주가 만약에 네. 5월달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오시는 게 낫나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달 전에 미팅 하신 다음에 이제 보름 전에 실측 받으시고 제작 기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시니까 한 한 달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스코의 루카 부자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도망가지 마시고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주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입주는 안 하셨지만 네, 일단 가구는 넣으셨잖아요. 네. 제가 딴 거는 인터뷰를 많이 받아놓는데 이 러비놈은 사실은 소비자 인터뷰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입주를 한 상태면 아이들이 아이방에서 촬영하는 건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 자제분들이. 근데 여기는 지금 자제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좀 민망하지만 갑작스럽게 한번 인터뷰하는 게 어떻게 하시다가 저희 이 러비놈 솔루션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성가구점도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뭐 제가 꼭 설득하기보다는 이걸로 어쨌든 결정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뭐였나요? 사진 보고 예뻐서. 아 사진 보고 예뻐서? 네. 애들도 그 사진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된다는 게 좀 좋았죠. 그렇죠. 나름대로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감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기성가구를 사면 보통은 사장님 기성가구가 여기서 멈추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그 위에 나이키 신발 박스라든지 보드게임 같은 걸로 좀 채우는 그런 스탠스. 근데 요거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피해서 달았네요. 저희가 두 가지 색상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일명 스타벅스 버전이라고 약간 알파룸 서재처럼인데 아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이 색깔로 하신 거 맞죠? 통일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침대도 그걸로 네. 통일을 했고 맞아요. 침대도 수납 침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저희 시청자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신 점인데 제가 사장님께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좀 강조하지 않았나요? 이 문 앞에 있는 공간을? 예. 그리고 요 수납 침대로 하면서 헤드를 빼고 네. 그렇게 이제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안방이 예. 외벽이다 보니까 네. 저희 결로 걱정이 있었는데 붙박이를 빼버렸어요. 이 수납 때문에. 예. 아예? 예, 아예 빼도 수납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옷이 안 들어갈까봐 예. 안방 붙박이를 고려를 했는데 예. 맞아요. 오히려 그게 외벽 쪽에 있는 돈이다 보니까 결루 문제가 나올까봐 뺐는데 수납은 어느 정도 여기 이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 이 이불을 안에. 해결을 해버리니까 아, 이제 실제 드레스룸하고 드레스룸으로 충분히 하시다는 거잖아. 에어드레스만 왜냐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사장님. 근데 만약에 진짜 헤드 10cm짜리 정도만 했었어도 안 되죠. 문이 안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40평형대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예. 더 나와야죠. 더 나와야죠. 한참 더 나와야죠. 예. 근데 이렇게 다 생겼거든요. 아파트들이.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 헤드 없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은 여기가 또 추울까봐 사실 좀 안정적인 헤드를 원래는 원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하냐는데 이제 이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대부분 드시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헤드를 포기하고 수납을 강화하고 이쪽에는 문이 나름대로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제가 이런 영상들이 많이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가 84 타입이 아니에요. 여기가 99 타입입니다. 네. 물론 이 방은 원래 방은 아니죠. 그쵸. 원래 방보다는 짧은데 그래도 이런 붙박이가 돼 있을 경우에 침대를 넣고 싶어 하지 이거를 지금 생각도 사실 안 하시거든요. 소비자들이 네. 가구점에서는 네, 아마 저를 안 만나셨다면 이 얘기를 못 들으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이 방을 옆으로 돌리거나 책상을 정말 조그만 거를 넣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게 지금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네, 좀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집은 이제 시행착오 하나를 어떻게 보면 안 겪은 셈이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숨통은 트이는데 분명히 여기는 공간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사실 아까 저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저기가 막내가 들어가나요? 거긴 첫째가 돼요. 아, 첫째? 네. 첫째 방 말고 지금 이 방 같은 경우는 공간이 사실 나오는데 원래는 이 정도 공간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여기 앞에 서서 이렇게 옷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같은 경우도 물론 헤드 있는 거를 놓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공간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은 굳이 높은 헤드는 예,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방이 크다. 예. 그리고 맞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색상 같은 경우도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색상이잖아요. 이게 예. 샌드베이지거든요. 예. 일부러 이 색깔로 하신 거죠? 예. 유사하게 좀 맞춘다고 이 색깔을 골랐어요. 아, 왜냐면 옆에 있는 방은 원래 돼 있었던 건가요? 예, 아까 방? 예. 아까 방하고 좀 비슷한가요? 그러네. 비슷하게 나왔네. 근데 여기는 손잡이가 오히려 어두운 색인데 예. 저기는 오히려 색깔을 통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게 옵션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이걸 옵션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색깔 통일시킨 거. 어쨌든 늦은 시간 저기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납 관련해서는 사모님이랑 예. 같이 조금 여기저기 가구점 다른 데도 사실 돌아다녀 보셨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이걸로, 원래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가격적인 면도 좀 있고 예. 사실 이거보다 저렴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걸로 저희 임규빈 실장한테 컨펌을 준 이유가 어떤 면이 좀 컸었나요? 공간성? 예, 뭐 사실 이 공간에 제일 잘 맞기도 하고 이게 또, 위에까지 갔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잘 맞고 수납력도 좋고 예, 예 특히 이 중간에 있는 거 요거? 예,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예.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색깔이 또 소파하고 비슷합니다. 예, 예. 그것도 딱 맞춘 것처럼 잘 어울리네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책장이고 책장도 그렇지만 원래는 제가 프라이버시상 붙박이를 잘 안 찍는데 이 집은 붙박이를 살짝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사모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은 스타일러를 그대로 매립을 하셨네, 여기다가. 네. 사실 이 집은 사장님 이게 끝까지 못 올라갔던 이유가 저기 위에 보면 저게 센서인가요? 화재 경보? 예, 그 네. 공기청정기하고 아 공기청정기 예, 그 스프링쿨러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끝까지 마이너스 옵션을 못한다고 이제 조금 서운해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건 이미 마이너스 몰딩이에요. 요 정도 틈은 네. 요 정도 틈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장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요 정도가 그냥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 치마라고 해요. 설치하신 예. 분들이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천장까지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방이 넓어 보일 거예요. 그죠? 네.
게다가 요거까지 딱 맞추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프라이버시상 안에는 보여줄 수 없지만 이런 마감 부위 아마 우리 꼼꼼한 사장님 다 보셨겠죠? 예. 이런 부분들. 예, 절대로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 하나도 없고. 예, 아, 좀 만족합니다. 예. 예. 이렇게 끝까지 가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문 열림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예. 얘가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돌출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으니까,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안 걸리게 하려고. 그죠? 예. 이것만 없었으면 아마 끝까지 간다. 이제 그 아쉬움이었을 거예요. 예, 사장님. 그렇죠, 상관없어요. 이거는 도찐개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그냥 멈춰가지고 이만한 공간이 그대로 아깝게 날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프라이빗상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붙박이가 안에도 10cm가 더 높다는 건 안내 받으셨죠? 예예, 예,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비밀은 이게 아니에요. 비밀은 아이들 방에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갈게요. 아예 얼굴 안 찍을게요. 살짝. 자, 우리 아이들은 뒤에서 역시 유튜브 보고 있고요. 아, 어떻게 슬라이딩을 하시게 됐나요? 왜냐하면 이때 침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예, 침대하고 네. 공간을 딱 맞추기 위해서 슬라이딩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사실은 여기 수납 자체를 하기 어려웠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네. 일단은 슬라이딩 자체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파격적이긴 한 것 같아요. 색깔도 지금 딱 맞췄어요. 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좀 봐봐. 네.